여기 이제 꼬마 인형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꼬마 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조표입니다. 조표가 세개 붙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조표 얘기했는데 조표가 세개 붙었어요. 샵이 세개 붙었죠. 네. 조성을 아마 얘기를 한것 같고요. 조성마다 이제 조성이라는 거는 샵이 한개 붙느냐, 뭐 없느냐, 플랫이 붙었느냐, 12키를 그걸 아마 조표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샵이 세개 붙은 게 무슨 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어떤 조성이냐를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코드와 끝나는 걸 보면은 알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드에 보면은 A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예. 그다음에 끝나는 음이 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얘는 뭐냐? A 메이저 스케일. 예, 라에서 라를 도로 잡으면 라를 도로 하면은 샵이 세 개가 붙습니다. 온온 반음 온온온 반을 진행을 하면은 샵이 세개 붙게 돼 있습니다. 파도솔 세 개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A 메이저 스케일.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는 F 샵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A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샵세 개에 붙는 걸 일부러 이제 또세 개짜리를 좀 가져왔어요. 이제 한개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있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또 꼬마 인형이 또 적당하게 이렇게 또잘 아시는 부분 노래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자료를 교재를 발췌해서 제가 이렇게 막 그려와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배운 것들을 그려와봤습니다. 꾸밈음, 밴딩, 비브라토,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뭐 이런 것들을 그리산도, 그다음에 플립, 막 이런 것들을 그려왔고요. 그 중에 보면은 첫 번째 마디에 보면은 SBT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SBT에 되어 있는 경우, 그럼 서브톤의 약자입니다. SBT. 네네, 서브톤의 약자로 그냥 뭐 서브톤을 이렇게 악보상에 이렇게 뭐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놓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상 이제 서브톤을 일단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CT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번, 다섯 번째 줄에 이제 CT라고 되어 있는 칼톤을 그냥, 칼톤의 약자를 CT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디에 그려져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냥 약자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건 뭐냐면은 이제 전자에도 한번 하셨지만 서브톤 칼톤도 뭐 이렇게 한번 또 얘기가 돼야 될 기교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서브톤에 대한 어떤 주법과 칼톤에 대한 주법을 한번 또뭐 많이 보셨고 아시겠지만 한번더 이제 요약해서 이게 곡에 한번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왔고요. 자, 서브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점역에 솔 밑에 이제 솔 밑에 1옥타브 솔 밑에 이제 점역을 할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죠. 좀더 푸근하고 풍성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람 소리가 씩씩 나는 그런 서브톤을 이렇게 대부분 이제 내시고자 하시고 보통 이제 데니 보이를 하게 되면 색소폰의 노망이라 테너 색소폰의 노망이라고 하죠. 데니 보이를 하게 되면 서브톤, 칼톤 뭐 이런 것들을 플레즐렛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톤은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소리를 로말이라고 그러죠. 로말 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리를 우리가 스케일 했을 때 로말 톤이라고 그러죠. 그걸 좀더 푸근한 소리로 내는 걸 서브톤이라고 그러죠.
바람 소리가 슉슉슉슉 나면서 하는 게 그걸 이제 서브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내쉬고 싶어 하는 주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법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노마통 같은 경우는 앙구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치아를 10에서 15mm 깊이로 물고 아랫입술을 이렇게 물게 되죠. 근데 이제 호흡이 들어가면 호흡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는 뒤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목구멍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겠죠. 근데 서브톤은 뭐냐? 무는 깊이 치아는 그대로고요. 아랫입술이 리드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서 들게 되면은 호흡의 구조가 천정의 구조가 이렇게 호흡이 들어갔던 게 이렇게 덜무너져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호흡이 천정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턱을 당깁니다. 아래 턱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되는데 노말에서는 아랫입술이 긴장도가 좀 탱글탱글하게 긴장도를 주고 있는데 서브톤을 할 때는 얘를 하관을 완전 아래 턱에 치아를 완전히 뺍니다. 그래서 입술만 줍니다. 로마를 할 때는 아래 치아 위에 입술을 올려둔 상태에서 여기가 긴장도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유지한다면 서브톤을 할 때는 이걸 떼는 것도 턱을 완전히 벌리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턱을 당겨서 이렇게 돼서 호흡이 이렇게 돼서 일반적인 주법을 할 때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주법을 할 때는 이렇게 불렀다면 이거를 악기를 누르면 악기를 이렇게 밀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울리는 게 짱을 이렇게 그러면 노멀에서 완전히 풀어준 상태에서 여기 힘을 뺀 상태에서 노멀은 이렇게 바람이 되거나 그래서 힘을 푼 상태에서 그래서 후후후후후 그래서 서브톤을 낼 때는 부드러운 발음을 해야 되니까 투나 두가 아니고 후 이렇게 턱을 빼서 여기를 풀고 노멀을 낼 때는 이렇게 불었다면 이걸 빼서 그래서 천정을 타고 호흡이 이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저음역에서 솔 밑에 저음역에서 서브톤을 풍성하게 이렇게 바람 소리를 내주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톤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각도입니다. 서브톤은 아래 턱을 풀고 편안하게 턱을 내리고 입술만 준 상태에서 리드가 입술이 아랫입술 리드 끝을 무는 예. 끝에 이렇게 되어서 바람 공기가 각도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들어갔던 게 약간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천정을 높여주는 구조 이렇게 해서 가는 소프트한 주법입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한 연습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저음에 보통 이제 남자들의 노래는 저음역이잖아요.
그래서 저울이기 때문에 서포터를 부착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깊은 느낌의 맛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톤 있죠. 칼톤은 그로잉톤이라고 그러죠.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웅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이제 내는데 보통 이제 목을 긁어서 내라, 뭐 가래 끓는 소리를 확 해서 확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더 긁으란 소리가 나옵니다. 더 애절한 느낌의 어떤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목이 다가요. 목이 다가고요. 그래서 칼톤의 주는 바람에서 떨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하고 진동을 주는 거예요. 목젖이 떨어주는 진동을 주는 거예요. 예, 종소 이렇게 떨어주는 핸드폰 진동을 해놓으면 테이블에 하면 하고 진동이 울잖아요. 그 진동이 우는 것처럼 우라는 발음과 함께 이게 여기 가슴이 우는 거예요. 핸드폰 진동처럼 그래서 칼톤을 연습을 할 때는 뭐냐, 발음을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게 아니고 발음을 하면서 하면서 아랫입술이 힘을 꽉 주는 게 아니고요, 아랫입술 리드를 살짝만 이렇게 떼고 있다가 말로 우하고 있다가 우하고 있다가 아랫입술 살짝 리드를 압박을 해주면은 예,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울부짖는 듯한 느낌을 줄 때 이렇게. 그래서 칼톤을 내시고자 하면 일단 발음을 하세요. 소리를 우부터 내세요. 우라는 발음과 함께 목젖이 떠서 진동이 핸드폰 진동처럼 울림을 주고 난 상태에서 아래 긴장도를, 입술에 긴장도를 주어서 살짝 압박을 하게 되면 그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칼톤을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서브톤과 함께 그런 주법을 어떻게 구사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어서 연습을 하시면은 쉽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좀 더 곡을 아주 맛있는 곡의 느낌들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톤과 칼톤을 연습을 해보시면 곡에 또 다른 맛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곡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